안녕하십니까. 인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을 생생하게 전하는 인천 소식통 진행의 조현민입니다. 인천 소식통 첫 번째 소식입니다. 독과점 형태의 배달앱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이 큰 상황인데요. 서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. 이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면 소비자는 할인 혜택을 받고 가맹점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는데요. 그 자세한 소식 인천 소식통이 찾아가 봤습니다. 서구가 5월부터 공공배달 서비스인 서로이음 배달서구를 개시했습니다. 지역화폐인 서로이음 플랫폼을 이용한 서비스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공공배달앱인데요. 서로이음 회원으로 가입만 하면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서구는 현재 가맹점 300곳을 확보하고 올해 안에 1,400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. 전국에서 가장 발행액이 많은 기록을 세운 우리 서구 지역 화폐 서로이음 그 부분의 그 소비자 이용자가 무려 32만이나 됩니다. 이 안정된 플랫폼을 바탕으로 우리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배달 서구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. 기본 캐시백과 혜택 플러스 가맹점 할인까지 더해져 최대 22%의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. 가맹점의 비용 절감 효과도 큽니다. 민간 배달앱의 경우 마케팅 비용과 중개 수수료, 결제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배달 서구를 이용하면 마케팅 비용과 중개 수수료가 무료입니다. 한 달 매출이 500만 원인 가맹점은 월 평균 40만 원, 연 평균 48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. 기존의 지역화폐 이용자도 혜택을 받으면서 이렇게 배달 서구를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입장에서 그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많은 주문이 이루어질 겁니다. 이용자와 소상공인, 지역경제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고 서구 주민 1.4명당 1명꼴로 이용하고 있는 서로이음. 지역 화폐와 온라인몰에 이어 공공배달앱 기능까지 선보이면서 통합솔루션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 인천 소식통 두 번째 소식입니다. 코로나19 확산으로 아이들을 학교나 유치원에 보내지 못하면서 맞벌이 가정은 걱정이 큽니다.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시행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가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. 동구도 조례 제정에 나서면서 인천 기초단체 중 절반이 시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 그 자세한 소식 인천 소식통에서 담아봤습니다.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를 처음 시행한 건 남동구입니다. 지난해부터 아이를 키우기 위해 휴직한 아빠에게 한 달에 50만 원씩 지원합니다. 장려금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어 최대 300만 원의 혜택이 주어집니다. 육아휴직으로 수입이 준 가정에 큰 도움이 되겠죠.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은 지는 3개월 정도 되었고요. 처음에는 이 정책을 잘 모르고 있었다가 지인의 소개로 장려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육아휴직 급여에 더해서 장려금을 받다 보니까 큰 가뭄의 단비처럼 선물 같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. 동구도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. 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. 동구에 1년 이상 살고 있는 아빠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을 주는 게 조례안의 주요 골자입니다. 남성이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담을 좀 완화시켜주고 육아를 같이 그 아내와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가족 친화적인 그런 환경이 조성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코로나19로 아이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하는 가정이 늘면서 이 제도는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. 현재 남동구는 물론 연수구, 계양구, 서구 등 네 곳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. 동구도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만큼 인천 군구의 절반이 시행하게 됩니다.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이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는 분위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같이 함께하는 행복한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 인천시가 앞장서는 모습 아주 반갑습니다. 지금까지 인천 소식통 조현민이었습니다. 다음 주
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잠시 후 너무나도 잘생긴 개그맨 조현민이 함께하는 인천 서구 성남동 동네 한바퀴가 방송됩니다. 채널 고정!